안녕하세요. 쇼피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글로에? 하이. 헬로. 목소리 안 들리시나? 아, 잘 들려요? 다행이다. 어서오세요. 조금 일찍 들어와 봤습니다. 야스민, 하이. 자, 오늘 올렸던 RM 영상 잠깐 내보내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이 그림. 눈을 저렇게 좀 아래를 향해서 지그시 바라보는 눈을 처음 그려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I like this dream. Thank you. 미트. 자, 오늘 그리드 하기로 했었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 그래요? 결과물?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이 생일이어가지고 내일 맞춰서 올릴 거예요. 결과, 최종 이제 스캔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조금 더 볼까요? 자, 영상은 제가 올렸으니까 그 게시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리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총 네 가지고요. 첫 번째 포토샵,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그림판,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각 프로그램별로 그리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가져오고 그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것까지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려 볼 거예요. 우선 포토샵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샵 오픈하셔가지고 일단 설정부터 먼저 해주고 갈게요. 에디트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유니티 앤 룰러 여기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단위를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픽셀이나 포인트 등 다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밀리미터로 바꿔주신 다음에 오케이 누르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을 불러올게요. 파일 들어가서 오픈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사진 위치를 찾아가셔서 사진을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지민이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크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 들어가셔서 커트, 왼쪽 키는 컨트롤 X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뉴. 이제 A4 사이즈로 새로운 도화지를 만드는 거예요.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요. 수치는 가로가 210, 세로가 297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창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 오려냈던 지민이 사진을 가지고 와야겠죠? 에디트 들어가셔서 패스트, 단축키는 컨트롤 V. 자, 이렇게 지민이 사진이 들어왔죠? 화살표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줍니다. 위치를 잡은 다음에 사진을 이제 흑백으로 바꿔줄 건데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 그럼 이렇게 설정창이 뜨고요.
가운데 있는 Saturation의 화살표를 맨 왼쪽으로 끝까지 옮겨줍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 레이어에다가 그리드를 그려줄 거예요. 새 레이어가 생긴 게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 이 선택들을 누르시면 이 네 가지가 옆에 보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가로로 긴 거 요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숫자의 단위가 20, 40, 60, 80, 100 이렇게 보이시죠? 2cm 간격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20의 위치에 맞춰서 클릭. 가로로 길게 선이 생기신 게 보이시죠? 이게 선은 아니고요. 확대를 해서 보면 높이 1픽셀에 가로로 긴 면입니다. 포토샵에서는 이게 가장 가는 선이에요. 이제 그리드의 색상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 검정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 지정해 주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 에디트, 필, 팝업 창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 영역에 지금 컬러를 채워줬으니까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야겠죠. 셀렉트 들어가셔서 디셀렉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D예요. 오늘은 제가 단축키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메뉴바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단축키 아시는 분들은 단축키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선택을 해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빨간 선이 보이시죠? 그리드 라인이 하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밑으로 복사를 하면서 그리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빨간 선 위로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복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 그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 Shift키를 추가로 눌러서 직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이 수치를 보면서 약 2cm에 맞게끔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게 2cm로는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9점 몇이나 21점 몇 이렇게 대충 맞춰서 내려줍니다. 지금 수치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똑같은 간격으로 이동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은 뷰, 그 다음에 쇼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가이드를 체크하셔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죠. 끝까지 다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렸고요. 지금 그리드 하나당 레이어가 하나씩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뭉쳐줄 거예요. 레이어 하나 클릭하시고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하나 눌러주시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신 다음 이 오른쪽 상단에 옵션 창 들어가셔서 머지 레이어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다 합쳐져요. 자, 하나로 묶여진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세로 줄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눌러주신 다음에 모서리를 잡고 90도를 회전시켜줍니다.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시면 좀 더 쉽게 90도로 회전을 시키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늘려줍니다. 자, 이제 사진도 흑백으로 바꿨고 그리드도 다 그렸으니까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파일에 프린트.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프린터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옆에 미리 보기를 보시면 하얗게 라인이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프린트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프린터기가 이 끝까지는 프린터를 할 수가 없죠. 프린트 눌러주시고 저는 프린트를 안 할 거니까 캔슬을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보고 그리고 싶어요. 아니면 아이패드로 옮겨서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JPG로 저장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파일에 Save As. 자, 지민이 그리드로 이름 바꿔주시고요. 파일명은 JPG로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폴더에 지민이 그리드 생긴 거 보이시죠?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지민이 그리드 파일을 옮겨줍니다. 자, 핸드폰에서 구글 드라이브 앱 들어가서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리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버리기가 좀 아깝잖아요. 이거를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지민이 레이어는 버려주시고요. 지금 그리드 라인 가로 세로 이렇게 레이어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로 묶어줄게요. 레이어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머지 레이어 이 기능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Save As 그런 다음 PSD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파일명 그리드로 바꿔주시고요. 저장.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프린트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걸 한 장 출력을 해서 매 그림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리드에다가 다른 사진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다시 가져올게요. 오픈. 자, B. 열기. 사진이 이번에도 크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만. 에디트, 컷. 그 다음에 아까 그리드 파일로 가서 이 레이어의 이름을 그리드로 바꿔줄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에 패스트. 그래야 그리드 밑으로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화살표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줄게요. 와, 사진 엄청 크네요. 요거 좀 줄여야겠죠?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요 위에 보시면 수치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살표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아, 그래도 좀 크네요. 조금만 더 줄여줄게요. 여러분들 컨트롤 T 누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줄여서 위치 잡아주고 엔터 또는 화살표 툴 누르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미지를 이제 흑백으로 바꿔줄게요. 이미지 들어가셔서 어드저스트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 가운데 거맨 왼쪽으로 옮겨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아까처럼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저는 안 할 거니까 캔슬. 자, 그런 다음 Save As 들어가셔서 JPG로 B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JPG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일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그리드 PST 파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일러스트인데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로 설정 먼저 해주고 갈게요. 에디트, 프리퍼런스, 여기서는 유니트를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고 나가시고 파일 들어가셔서 뉴. 이제 스케치북 기본 사이즈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A4니까 A4로 바꿔줄 거고요.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컬러를 R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리드를 먼저 그려줄게요. 점을 위아래로 두 개를 찍어서 직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는 레드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포인트를 9개 중에 왼쪽 제일 상단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 X좌표 값을 2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서 2cm가 떨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옮기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에디트에 들어가서 카피.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건데 그냥 패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어요. 그렇게 말고 일단 내가 복사한 위치에 그대로
붙여 넣을 거예요. 패스트인 프론트. 그러면 여기 지금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X좌표 값을 4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죠. 지금 두 선의 간격이 2cm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옆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죠? 위에 설정창에서 수치를 6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복사하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검정색 화살표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첫 번째 창에 20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 밑에 거는 0이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계속 눌러주시면 자, 옆으로 쭈르륵 옮겨가는 게 보이시죠? 제가 설정한 설정값대로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선의 굵기를 좀 얇게 바꿔줄게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0.25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로선을 그어줄게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로로 점두 개를 찍어주시면 직선으로 쉽게 선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Y 값을 20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걸 이제 복사를 해야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법, 에디트의 카피, 그 다음에 패스트인 프론트, 그 다음에 수치를 4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런 다음에 수치를 6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검정색 화살표 더블 클릭. 이번에는 여기다가 20. 그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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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마지막 방법이 가장 간편하죠? 이 방법 이용하셔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다 만들었고요. 요거를 저장해서 따로 보관을 할 거예요. 파일명 그리드. 파일 형식은 AI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오케이. 자, 이제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파일 들어가서 오픈. 그 다음에 지민이 다시 불러와 볼게요.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지민이 사진이 들어왔죠? 지민이 사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에디트 들어가서 카피. 이건 이제 닫아주시고요. 꼭 노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패스트. 화살표 툴 이용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어렌지 들어가셔서 샌드 백워드. 제일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줘야겠죠?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 에디트 컬러, 여기서 컨버트 투 그레이 스케일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프린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설정해 주시고요. 왼쪽에 미리 보기 보시면 점선으로 선이 하나 생겼죠? 인쇄가 되는 영역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요거 참고하셔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옮겨서 보시는 분들은 Save As. 여기서 지민이 일러스트라고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PDF AI로 설정이, 기본은 AI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PDF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폴더로 가볼까요? 여기 PDF 파일 생성된 거 보이시죠? 요거를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민이 사진은 지워주시고요.
다른 사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오픈에서 아까처럼 B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사진 엄청 크네요. 자, 요거를 에디트 들어가서 카피. 그 다음에 창 닫아주시고요. 패스트 눌러주실게요. 에디트 들어가서 패스트. 일단 사진이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 두 번 클릭하셔서 수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화살표 툴을 이용해서 이동해 오면 돼요. 엄청 크네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아까 오브젝트에서 봤던 어렌지 보실 수 있어요. 어렌지, 샌드, 백워드. 그 다음에 에디트, 에디트 컬러, 컨버트 투 그레이 스케일.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이나 아이폰 이용하실 분들은 Save As 들어가서 PDF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파일 생성된 거 보이시죠?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셔서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 다루실 줄 아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제 막 일러스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초적인 내용만 활용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금방 습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 보여드릴 거예요. 파워포인트 창을 하나 열시면 이런 텍스트 박스는 다 지워주시고요. 디자인으로 가서 요 끝에 슬라이드 크기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 그 다음에 팝업 창이 뜨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너비에다가 21cm, 높이는 29.7cm 확인. 이건 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도큐멘트가 A4 사이즈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보기 가셔가지고 자, 눈금자를 클릭하셔서 위아래 자를 꺼내 옵니다. 자, 그런 다음 홈으로 가셔서 요 직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직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 도형 윤곽선 들어가셔서 두께를 가장 얇은 걸로 바꿔주고요. 다시 들어가서 색깔을 바꿔줍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크기 및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맨 오른쪽 거 클릭을 하시면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좌표 값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가로 2cm, 세로는 당연히 0이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이동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복사 누르시면 복제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 하나가 복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요 맨 오른쪽 거 클릭해서 위치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4cm. 그 다음에 세로 위치는 0이어야 돼요. 0. 자, 지금 가로로 2cm 이동한 게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복제. 이번에는 2cm 간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정한 값 그대로 이동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제. 자, 이렇게 제가 설정한 값으로 잘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로선을 다 그려줬고요. 이번에는 가로선을 그려줘 볼게요. 여기 직선을 클릭한 다음 가로로 직선을 그어줍니다. Shift 키를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선을 가장 얇은 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컬러는 마찬가지로 빨간색 바꿔줍니다. 위치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가로는 0, 세로 위치를 2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에 복제.
여기서 다시 위치로 찾아가셔서 가로는 0, 세로를 4. 자, 그러면은 세로로 2cm 이동하는 설정 값이 지정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복제, 복제, 복제. 간편하죠? 이렇게 해서 가로선도 마저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그렸고요.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룹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삽입, 그 다음에 그림.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지민이 사진 또 불러와 볼게요. 사진이 좀 작게 들어가 있지만 이 원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대를 하셔도 깨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르기를 누르시면 각 모서리에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면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잘라낸 다음에 확대를 좀 해볼게요.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하면서 확대하시면 돼요. A4 사이즈보다 지금 양옆으로 굉장히 많이 벗어났죠? 다시 한번 자르기. 그다음에 양 사이드를 좀 줄여줄게요. 딱 A4 그 도큐멘트 끝에 다가가면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이렇게 세로도 조금 줄여줄게요. 자, 위아래도 A4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진은 그리드 밑으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줘야겠죠? 위에 서식에 색을 들어가시면 맨 위에 채도가 있어요. 여기서 맨 왼쪽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흑백 사진으로 변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그림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맨 오른쪽 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채도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죠? 이거를 0%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으로 바꿔줬고요. 이제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죠? 파일에 프린트 인쇄에 들어가셔서 프린트를 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에 하얀 테두리 보이시죠?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뭐 그림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하실 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파일의 형식을 PDF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저는 지금 지민 파워포인트로 이미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 PDF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리드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지민이 사진을 지워준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그리고 여기 그리드라고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냥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 삽입 들어가셔서 B사진을 불러옵니다. 이번에도 자르기를 눌러서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모서리에 맞춰서 딱 밖에 이동을 좀 해볼게요. 확대. 옆으로 조금 벗어나죠? 다시 자르기 들어가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고요. 그림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채도를 0%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다른 이름으로 PDF로 저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도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그림판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에 시작 들어가셔가지고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을 찾아주세요. 보조 프로그램 쭉쭉쭉. 자, 여기에 그림판. 자, 여기서는 보기에 일단 들어가셔서 이 눈금자를 체크를 하시면 작아 보이죠? 눈금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파일로 가셔서 그림 하나 불러올게요. 열기 들어가셔서 비사진을 불러왔고요. 크기 조정을 눌러서 비율로 크기를 조절해 줄 거예요. 너무 크니까 한 80%. 아,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다시 한번 크기 조정. 다시 한번 줄여줄게요. 90%. 그래도 크네요. 이번에는 양 옆을 좀 잘라내 볼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주고요.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21cm가 필요한데 조금 더 벗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아주 조금만 줄여줘 볼게요. 네, 이제 얼추 A4 사이즈에 비슷하게 크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직선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직선 클릭하고 여기 위에 있는 숫자에 맞춰서 2, 4, 6, 8, 10 이렇게 있죠? 직선을 이 숫자에 맞춰서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림판에서는 일러스트나 파워포인트처럼 좌표값을 지정해서 선을 그려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자에 맞춰서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림판 같은 경우는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못 찾았어요. 저도 이번에 그림판을 처음 이렇게 써보는 거라 일단 흑백으로 바꾸는 기능은 찾지를 못했고요. 이렇게 컬러 사진 위에다가 그리드를 그려준 다음에 프린트를 할때 흑백으로 바꿔서 프린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드를 이렇게 다 그리신 다음 인쇄에 들어가셔서 일단 그림판에서는 페이지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로로 바꿔주시고 여백을 다 0으로 빼줍니다. 비율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인쇄에 들어가셔서 기본 설정. 여기서 용지 설정을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흑백으로 인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아까 그리드만 제가 출력을 한다고 했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리드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하얗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프린트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다 잘라낼 거예요. 다 잘라내면 이렇게 그리드 라인이 끝까지 다 나오게 보이죠? 제가 이걸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종이가 좀 엄청 더럽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케치북을 한 장, 빈 페이지를 열고요. 이 위에다가 아까 그 그리드 프린트한 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드 선에 맞춰서 점을 찍어줄 거예요.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몇 개씩만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이렇게 점 찍고요. 아래쪽에도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을 때이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놓고 찍어주시면 돼요. 왼쪽도 찍어주고요. 오른쪽도 찍어줍니다. 자를 이용해서 위아래 좌우 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매번 이런 식으로 그리드 라인을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두꺼운 모는 종이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기에 어차피 1mm 간격으로 다 이렇게 체크가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장 구매하셔서 A4 위에다가 대고 점을 찍어야 되니까 A4보다 조금 작게 잘라내셔서 2cm 간격으로 점 찍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요 네 가지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송 중에 저희 3토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카메라 전환 좀 해서 저희 3토 잠깐 보여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희 3토입니다. 3토. 아이패드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다, 그죠? 앉아. 아이,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아이, 거기 앉아. 삼토? 안녕. 우리 삼토, 안녕. 앉아. 자, 이렇게 라이브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1시에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다시 올릴 테니까 그거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갈게요. 안녕.